나 너무 더워. 에어컨 좀 틀면 안 돼? 안 돼. 여름이니까 덥지. 그렇게 더우면 찬물로 씻고 와. 아니 오늘 34도에 올해 최고 기온이래. 이 정도면 틀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허, 안 된다니까. 안 그래도 전기세 오른다는데 아껴야 돼. 아니 지금 안 틀면 도대체 언제 트는데? 에어컨은 장식품이야? 야 더워 죽겠는데 우리 워터파크 갈래? 뭐 좋은 생각인데? 지금 당장 가자. 내가 알아볼게. 야 이리 말고 몇 명 더 모아서 가자 어때? 콜 완전 재밌겠다. 야, 너 뭐하냐? 나 침대 크크.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유튜브 보는 중. 야, 역시 네가 뭘 좀 안 해. 크크.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그 느낌 못 참지. 크크크. 으유, 아싸놈들 크크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라. 그러는 너는 어딘데? 난 너희랑은 다르지. 크크. 당연히 집이지. 그럴 줄 알았다. 크크크. 왜 디제씨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? 아, 네 어차피 지금 나가면 사람 많아서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도 쓸 겸 잠깐 일 좀 하다 가려고요. 그러는 엔티제씨는요? 사실 저도요.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들어가기가 싫네요. 크크. 인정 크크. 시원한 것 좀 마시면서 얘기 좀 하다 가자. 야, 아 왔다. 와 살 것 같다. 역시 니네 집이 최고라니까. 야, 우리 집이 무슨 더위 쉼터냐. 돈 내고 써라. 야, 왜 그래? 친구 타는 게 뭐냐? 에휴, 말을 말아야지. 아, 커피 사놨는데 마실래? 와, 너무 덥다. 좀 씻고 올게. 아, 찬물 샤워하게. 아니, 뜨거운 물로 샤워할 건데? 너 미쳤냐? 이 날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너 죽어. 아니거든. 이열치열도 모르냐?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구만. 그거랑은 다르지. 아 됐다. 그래 어디 한번 해봐. 크크크. 직접 겪어야 정신 차리지. 크크.